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아 보이고요. 좋아 보여요. 네. 엄마가 성격이 좋아서 화통해서. 근데 한숨부터 나와. 답답해요. 맞아.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맞아. 금전적으로요, 묶이고 묶이고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걸 이걸 해결하자니까 왜 이렇게 빠듯해? 엄마 네가 저질렀네. 이건 맞아요. 누구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고 예. 네가 저지르고 엄마가 통이 크잖아. 네. 하고 그런 싶은 거. 대로 해야지 직성이 예, 풀리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돈을 빌렸어? 은행 대출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빌려가지고 뭐 했어? 특별히 좋은 거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부동산 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엄마가 지금 하는 일도 보면 그 연관되지 않아요? 맞아요. 부동산 쪽이잖아요. 여기서 무리한 투자. 네. 너무 간 크게 저지르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격이 돼 있거든요. 이 예.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엄마가 저질렀는데 수수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누구한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맞아요. 남들이 볼때 우리 엄마 엄청 부자인 줄 아는데. 에, 뭐, 그래요. 잘 쓰죠? 에, 좀. 나가서 없는 척안 해. 없어도 내가 빚지고 있어도 써야 되는 에, 아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심도 좋아. 누구 뭐 해주는 거 좋아해요. 퍼주는 거 좋아하고. 이 그런데, 성향이 있는 맞아요. 분들이 보면요. 금전으로도 손해가 많아요. 네. 퍼주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에, 자꾸 남을 도와주는 에. 게 돼요. 아, 그런 걸 좋아하고 은행도 사람들을 좋아해요. 도와줘. 문서 잡아놨을 때에 그 사람도 도와줘. 예. 전 주인도 도와주는 격이 되고. 그러니까 다 도와주고 다 퍼주는 게 돼요. 근데 내 예. 인생에서 보면은 다 빠지고 나면 없잖아. 엄마가 이제는 여유 부리고 여유롭게 살아야 될 때에 이렇게 빚이 졌어요. 근데 옛날에도 엄마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살았는데 맞아요. 이건 내가 왜이 지랄을 하고 왜 저질렀지 이제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세 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 맞아요. 맞아요. 세 예, 개. 다 맞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부부관계가 그래서 그런가? 엄마 사주예요. 내 사주가 그래서 그런가? 네, 우리 근데 엄마 남편 사주예요. 탓을 해. 아니, 남편도 제가 봤을 때는 네.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나한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요, 선생님. 내 사주에 그게 있고, 전생에 업이 있고, 조상에 업이 있고, 부모의 업도 있거든요. 우리 예. 엄마는 옛날부터 불공들이고, 절간을 나다니면서,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불공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이 그래요? 집안으로 보면은요,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 옛날 할머니들 다 빌었다 하지만, 유별나게 빌었던 할머니가 예. 있어요. 맞아요. 그 줄이 내려와 있고, 어디 가면은 엄마 너보고 네가 반 무당이다 할 정도란 말이에요. 모르는데. 모르지만은 그 정도의 예, 줄이 그래. 있단 말이에요. 무당으로 불릴 줄은 아닌데 빌고 살아야 되는 줄이 있어요. 그렇구나. 많이 빌어야 된다는 건 전생에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퍼주는 거 좋아하고 지금은 나눠주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전생에 누군가한테 많이 뺏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이 퍼주게 돼 그렇구나.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못하는 거 없어요. 남편한테도 잘해, 자식한테도 잘해, 사랑도 넘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해, 인심도 좋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욕먹어. 그렇게 똑바른 살았는데, 소리하고 촉바른 소리 하니까 또 욕을 먹는 것도 있어요. 너무 바른 소리해서. 하지만 나쁜 거는 아닌데 너무 오지랖 넓게 주변 사람을 생각해서 조언해 주다 보면 역으로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고. 퍼주는 것도 내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오지랖 넓게 자꾸 줘. 내 주머니도 비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는 퍼주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뭘 해도 자꾸 남을 돕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초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엄마는 중년 이후부터 해서 말년으로 올수록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요 바닥나고 퍼주라는 운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해서는 조금 나아져요. 이제 그럴까요? 좀 희망이 보여요. 엄마가 그래요? 지금 문서 세 개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요. 문서 세 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렇구나. 아까 문서 세 개를 그랬잖아요, 제가. 맞다 예, 그만,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결해도 엄마 숨통 트여요. 그렇죠. 네. 그거 맞아요. 하나 해결되게 해줄 테니까 예. 그거 해결되고 나면 다시 오세요. 그래요, 선생님? 11월 달에. 11월 달에. 네, 음력 11월. 내일부터 음력 11월 초하루거든요. 11월 그렇구나. 달에 하나가 해결되고 엄마가 숨통이 트여요. 그러면 인사 오세요. 그때 그렇구나. 다시 한번 오세요.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엄마는 정성 들여셔야 돼. 그래요? 엄마는 굳어야 돼요. 저도 정성 드리는데, 조금씩은. 조금씩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하세요. 원래 통도 크신 분이 정성 드릴 때는 왜 조그맣게 하고 그래? 근데 선생님, 다른데 통 원래 크게 인정도 하고. 있고, 사람도 그럼요. 좋아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하기 싫은 거야. 그러잖아요. 엄마 다 잘한다고. 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 엄마는 다른 데다가 흩은 데다가 너무 돈 쓰고 하지 말고 엄마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재수받고 엄마 하는 일 잘 되고 돈 버세요. 그래서 제가 11월 때 음력 11월에 하나 해결되면 숨통 트이니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엄마가 공을 들이고 나면 그 다음이 또 열리고 열려서 금전 벌이가 되고 선생님 못 잊을 것 같아. 어, 마음이 편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내년이 지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상담해 주면서 그랬잖아요. 하나 해결해 줄게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하나 해결해 줄 테니까 왜냐면 지금은 엄마 구달에도 못해요. 없어 못해. 그리고 마음에도 안 와요 지금은. 근데 하나 해결해 줄게 했으니 11월 달에 해결이 되고 나면 숨통 트이고 나면 그때 찾아와라. 그러고 나서는 정성을 들여라. 네. 정성 들여서 내년에 운도 받으시고요. 일이 잘 돼야 돼. 엄마는 요거 하나 해결됐다고요. 편하진 않아요. 아, 숨통이 트이는 거지. 맞아요. 편하진 않으니까 그 뒤를 또 열어야 싶어. 돼요. 다 정리하고 싶어. 길을 열어서 정리를 하고 금전 벌이를 하고 해야 돼. 일을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안 해서도 안 되고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돈 더 벌어야 돼요. 돈 더 벌어야죠. 돈 없잖아요. 돈 벌어야죠.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쵸,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보시를 많이 했다 생각하세요. 지금 실력님에서도 엄마 보고 쓸데없이 누구 뭐 도와줬고 잘못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주가 그러니 통이 그렇고 전생에 빚이 많았으니 갚았다 생각하세요. 네네. 그랬으니 실력님한테 조상님한테 정성을 들여서 바치고 나갈 돈을 그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드리고 신의 도움 받고 조상님 도움 받아서 이제 또 돈 벌으라는 거예요. 예, 예. 또 벌까요? 벌 수 있어요? 백세 인생인데 엄마는 일도 매일 안 해.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딱 일거리 있을 때 하지. 맞아요. 좀 그래. 그런 타입. 그래야지 되지. 매일 묶여서 하는 일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 안 해요. 한 번 일하면은 뭉칫돈 좀 큰 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살아야 되지. 매일 맞아요. 일만 하고 살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지쳤어. 힘드니까 지쳤죠. 이제 혼자서 잘 되면은 또 해요 엄마는. 맞아요. 그리고 백세 인생인데 아직 뭐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선생님? 네. 그래서 또 내년 운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니까.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는 엄마가 다 지켜놓으세요. 근심 안고 있지 마세요. 그래요? 이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 생각하시고 너무 주변에 거 다 끌어안지 마세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들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왜 너가 오지랖을 떨고 있냐.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사랑이 너무 과해도 잔소리도 안 좋다. 이제 애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냅두시고 엄마 일만 신경 쓰시고 거기만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한번 빌어보세요. 될 거예요. 왜냐면 도와줄게 했으니까. 그래요? 네.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찮아져요. 그래요? 돈 많이 버셔야 되겠어요. 무슨 많이 썼으니까 또 많이 벌어야죠.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때 일로 오면 돼요? 네네. 전화하시고 미리 예약하시고 오시면 돼요.